경기도의회가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의 안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개회사에서 염종현 의장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도 협치 모델 구축과 예산안 사전 상의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정책 추진의 청년 참여 확대, 경기도 체육회 운영 방향 개선,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정책 확대,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 철회, 저출생 극복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도 이어갔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5건, 건의안 2건, 예산결산안 4건 등 총 7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